쇼 비디오 스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특별하게 비디오 스타에서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최초 공개입니다. 역대급 선물 소개합니다. 저는 귀요미 산다라박이고요. 제가 비디오 스타 MC 하는 게 소원이라 출연료 안 받겠습니다. 아, 언니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아유, 여기 그래요? 여기 후에 받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야 밝히는 건데 오늘 진짜 선물은 바로 이분들입니다. 제가 1년 전 비디오 스타 제작 발표회 때 이분들의 완전체를 정말 고대했었는데 맞아. 드디어 제가 비디오 스타에서 꿈을 이뤘어요. 분들이 잠깐만. 오늘 완전체로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어렵게 YG와 또 MBC 에브라의 비디오 스타가 완전체 2탄의 위너 네 분을 모시게 됐는데 가장 마태형부터 인사 부탁드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위너의 마태형, 이자, 귀요미. 얼굴. 안 나오고, 김재림입니다. 네. 네, 얼굴 천재예요, 진짜. 네, 제 동생이에요. 네. 그래, 맞아요. 수고하시네. 네, 승윤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위너의 둘째, 그냥 천재 이승훈입니다. 그냥 천재. 귀엽다. 송민호 씨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위너에서 모지리의 탈을 쓴 천재 홍민호입니다. 아, 천재 라인이네 다들. 다 천재 라인이네. 아, 요즘에 솔로 앨범 대박 나가지고 막 난리 났거든요. 진짜 천재 천재. 저 이거 무슨 천재지? 나 너무 궁금한데. 예. 아, 여기는 뭐 강짜르트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위너에서 막내와 평범한 사람을 맡고 있는. 겸손해. 일단 우리 박수 한번. 아, 네. 완전체로 토크쇼를 찾은 게 최초입니다. 최초예요. 최초의 방송 쳐드린 거예요. 자, 김진우 씨, 이분은 오늘 다라 씨만 믿고 나온 것 같습니다. 위너에서 다라 씨하고 가장 제일 친하다고 친분을 과시했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분명합니까? 분명할 거예요. 네. 정말 이거는 친하기 때문에 네, 김진우 씨가 이런 조언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사실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김진우 씨가 이런 얘기했어요. 누나 정도의 나이와 연차면 공개 연애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 공개 연애 나도 하고 싶어. 그렇지. 원해요 그걸.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 말이에요. 둘이? 우리 말이에요. 둘이? 둘이 원하는 거. 잠깐만. 뭐야 저? 자, 둘이 공개. 공개하자. 이건 우리가 같이 듣긴 하지. 눈빛에서. 반지 그러니까 누구랑 사귀는데 그럼 민누나 지금? 모르죠. 남친구 지금 없어요? 없죠. 지금 없습니다.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대시를 했다. 대시를 했다. 잘하네. 그래서 공개하자. 아니 근데 진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은 있어요? 그게 이상인 것 같아요 그냥. 네. 가족이자 그 가족. 이상? 가족 벌써 결혼했어요? 아니 벌써 혼인신고 부터 한 거야? 나 우리끼리 가족인 줄 알았는데. 아, 왜 그래? 근데 진우 씨가 서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산다라 씨와 더 친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네, 누구죠? 전 모르는 일인데. 강승윤 씨랑은 조금 더 전혀 안 어울리는데? 아찔한 사이인 게 두 분이 입을 맞춘 사이라는데 이거보다 어떻게 더 친해져? 입을 맞춘 사이 이게 뭡니까? 시선을 못 마주치겠어요. 저희가 이제 웹드라마를 같이 찍게 됐는데 맞아. 그거 재밌었어요. 제가 남주고 누나가 여주여가지고 맞아. 드라마 대본 미팅을 할 때 키스씬이나 이런 거는 조금 그런 사랑보다는 조금 플라토닉 사랑을 하겠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현장에서 아이고
감독님이 아, 출연하셨구나. 네, 여기서는 그래도 그래. 이 감정선을 위해서는 한 번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원래 그런 배우들이 키스신을 하고 나면 네. 다음 날 생각나고. 그 다음 아, 날도 생각나고. 괜히 막 어. 여자로 보이고 이게 뭐지? 또 보이고. 어, 막 이런 경우가 있대요. 어땠어요? 네. 키스신 이후에? 뭐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애매한 대답이다. 애매한데. 근데 산다라 씨의 진짜 절친은 또 따로 있습니다. 뭐 있어? 있어요? 몇 명이에요? 더 절친은 더 절친 사실은 있다고요? 잠깐만 진우 아니고 이건 여기 아니고 또 넘어가. 입 친구보다 더 절친. 더 있어요. 입 친구가 더한 친구가 있어요. 왜요? 진짜 절친은 바로 송민호 씨인데 네? 이거는 진짜 근데 방송에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산다라 씨와 2대2 미팅? 놀이공원 데이트를 한 적이 있다는데. 야. 커플 데이트를.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저 빼고 다 친한 거예요? 나는 뭐. 왜 안 친해? 아, 잠깐만. 금시초문인데. 왜 수근이 형이랑 안 친해? 왜 저는 안 끼워주는 거야? 왜 안 끼워주는 거야? 나 예, 불편해요? 수근은 없어요. 원래 뒷자국까지 넘겼는데. 아니, 모르겠네. 수근 씨 얘기 전혀 없네요. 네. 근데 이게 좀 약간. 되게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아니 근데 여기가 지금 더블 데이트 맞잖아요. 데이트라고 뭐. 아니, 잠깐만 잠깐만. 여자들 남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더블 데이트 맞네. 맞네. 잠깐 확실히 해줘요. 카메라 끼고 갔어요? 안 끼고 갔어요? 안 끼고 갔죠. 일단 그러면 이 얘기 하기 전에 저 사진 좀 먼저 걷어주시면 안 돼요? 어? 아, 왜? 그러니까 이거 사연이... 그대로 방송 나가야 돼요. 아 몰래 가셨어요? 사장님 몰래 아니, 가셨어요? 수시로 지워드릴게요. 아, 표정이 좀 굳어지시는 것 같아요. 아 굳어졌네 굳어졌네. 이게 2대2라는 게 저랑 밥이랑 밥이라는 유닛으로 활동을 할 당시에 일본 스케줄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다라 누나랑 체리 누나랑 또 일본에 일이 있어가지고 네. 겹친 거예요 스케줄이. 맞네. 근데 저희 이제 맞네. 회사 맞네. 네. 맞네. 그래서 일본에 온 김에 한번 뭐 밥이라도 먹자 이런 식으로 돼서 어, 놀이공원 가자. 맞네. 어, 놀이공원 가자. 근데 그게 얘기가 밥 먹다가 우리 놀이공원 갈래? 이게 이렇게 바로 나올 수가 있나? 밥 먹고 쓰지. 아니, 밥 먹고 쓰지. 넌 항상 가거든요 놀이공원? 그 누구 와도? 네, 네. 그래서 그냥 가서 놀았죠 뭐. 저는 이제 궁금한 게 2대2예요. 분명히 진짜 커플이 있어. 원래 보통 위장하려고? 위장하려고? 야 소름 돋는다 나 지금. 아니 확실한 건 CL 밥이 아니야. 어? 어 CL 밥이 아니야. 그러면 어? 그러면 사람은 송민호 밥이다. 송민호 밥이다. 트롤질이야. 그렇네. 아, 괜찮다 이거 잘하시세요. 아니 괜찮았어. 아 사장님 못 들었어야 되는데. 아. 이제 과거가 있고 추억이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바라의 선택은 누가 가장 친한데? 아 이거 나 얼처 받을 것 같은데. 어? 아니 저렇게 자, 얘기하면 얘기 못하는데. 네. 놀러 간 사람. 더블 데이트. 어렸을 때 챙겼던 사람. 그럼 한 번도 어. 거론이 안 됐던 사람. 지인 수준이죠? 예, 예. 지인 친한 사람. 네, 자 지인. 바라의 선택은 하나 둘 셋. 아니 그래도 아 내 새끼 지인. 어? 내가 안 챙겨 누가 챙기나. 내가 안 챙겨 누가 챙기나. 아니 표정이 굳었어. 어떻게? 아니에요. 아이 친구들 잘 먹고 잘 살아요. 아, 지금 잠깐만 이렇게 따지면 지금 못 먹고 먹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저랑 비슷한 점이 많으니까 공감대가 있는 거죠. 아, 맞아요, 맞아요. 지금 가장 승자는 승인이에요. 아무런 상처도 안 받고 차라리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게 나아. 소용합니다. 그러니까 지인으로 남았으면. 네. 자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서 한 얘기가 있어요. 제작진이 같이 하고 싶은 스페셜 MC를 물었더니 편하다. 그래, 같이 하고 싶은 MC 편하고 하니? 어? MC는 다른 여자 아이돌을 엄청나게 추천하셨네요. 그래서 심지어 제작진이 산드라박을 추천을 했대요. 근데 못 들은 척하면서 YG만 아니면 된다고 했어. 야, 진짜 너무 뻔하다, 진짜. 아, 뻔뻔해! 서로 사태지만 좋았어요. 왜냐면 네 분 다 그랬대요. 그러면 내가 싫은 이유는 뭐야? 아, 싫은 거 아니야. 싫다고 안 했어. 좋아, 그런 질문 좋아요. 싫다고 안 했어요. 좋네요. 너무 좋다. 넘어가시는 너무 다라 누나한테 너무 뭘 많이 좀 우리 얘기 좀 하자고. 그래, 그래. 다라 씨가 오늘 사실은 위너의 수호 천사로 특별하게 자리해 준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런 얘기 다 듣고 나서 기분이 어떠십니까? 뭐 약간 배신감도 들고 아이고. 좋아요. 저 오늘 이제 막 대놓고 깔 거예요. 아. 대놓고 깐대. 자, 뭐 후회
친한 척 뭐 그렇게는 했지만 알고 보면 다 털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셨죠? 왜 우리 얘기 안 하냐고. 지금부터 할 거예요. 자, 대본이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자, 이만큼 남았습니다. 자,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지 크리스마스 악몽이 될지 자, 지금부터 한번 탈탈 털어봅시다. 갑시다. 자, 본격적으로 토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에 앞서서 크리스마스기 때문에 오늘 네.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위너 오브 위너석입니다. 멋있어. 사실 우리 비디오 스타가 이제 사랑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자, 최초 고백. 아, 그렇지, 제일 좋아하지. 단독, 심경 고백. 네. 전화 연결로. 그런 거 하면 조석으로 바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 네. 하고 싶었던 거 마음껏 해주신다면 바로 여기 위너 오브 위너석에 앉을 수 있습니다. 이 위너석의 스타트를 끊은 분이 있습니다. 인연을 끊을 작정으로 막말을 하신 분이 지금 모른 척 하고 계신데, 이승훈! 아, 찬합니다. 예. 예. 비스 앞잡이로서 많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 요 자리로 좀 옮길게요. 위너, 위너석이에요. 네. 예. 네. 스타트 여기서부터 시작.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뭔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라고? 아니 그래도 좀 그룹을 좀 지켜줬어야지. 아, 승현 씨, 이게 다 뭐냐? 아, 편안해 의자.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렇게 나오는 거야? 형들, 여러분들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 위너 멤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맞나. 속마음 어떤지, 그들의 관계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비즈니스인지. 왜 안 되는지 알겠다. 청자 여러분들 알고 싶어 한다고. 네. 좋아하시죠. 예. 자, 네 분 잘 들어주세요. 오늘 위너석에 앉을 때마다 각자 지정된 컬러의 장식품을 드릴 거예요. 네. 그 장식품을 가장 많이 거는 분이 오늘 1등 진정한 위너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위너 오브 위너에게 프로 예능인급의 출연료를 단독으로 지급합니다. 멤버 M생일 없습니다. 현장에서 예. 현장에 드리는 거예요. 캐시로. 그분에게만 단독으로 드립니다. 끝이 아닙니다. 아세요? 우리 비디오스타예요. 자, 여러분들 위너 오브 위너만을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마사지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바쁜 와중에 비스를 찾은 위너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게 정말 우리 위너석에 있을 때마다 전문가의 손길을 바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근육 마사지 전문가 부동명이라고 합니다. 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위너석에 앉은 분들 일단 한번 제가 아유, 갔다 오셔야죠. 그래, 먼저 앉았으니까. 네, 바로. 또 춤심충황이라 또 되게 또 근육이 묻혔을 거야. 이쪽이랑 왼쪽 라인 제가 근데 목 쪽이랑 왼쪽 평소 안 좋거든요. 왼쪽 목이 카메라가 있는. 왼쪽 목이 항상 안 좋아요? 네네. 시원해요? 아니 누르고 나면 누를 때만 아파요. 떼고 나면 시원해요. 아, 나 받아보고 싶어. 아, 나도 받아보고 싶어. 나 허리 안 좋은데. 어때 효과가 좀 있어요, 승훈 씨? 네네네. 시원해요? 네, 토크들 나누고 계세요. 아, 잠깐만요. 아, 어때? 가벼워졌어요? 괜찮으세요? 오늘 뭐 토크 날아다닐 것 같은데. 날아갈 것 같은데. 뭐 이분들이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서 그런지 우애가 참 깊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게 언제일지. 진짜 난 이분들이 정말 뜨겁고 따뜻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셨습니다. 성민호 씨, 열리라는 리더에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강수현은 위너 생각만은 위너의 미친 사람. 책임감이 나은 괴물이다. 라고 해주셨어요. 너무 혼난다. 아니, 사실 이게 멤버들의 어떠한 좀 여러 가지를 폭로하고 싶었어요. 비디오스타답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승윤이는 깔 게 없어? 딱히 깔 게 없더라고. 지금 항상 위너 생각만 하고 감동이다, 감동이야. 온종일 위너 생각. 감동이야. 아니 언니가 왜 이래. 감동이야. 언니 진짜 이제 병원 갈 때 됐어. YG 송유라 완전 입고 오셔가지고 지금. 뭐 물론 당연히 이제 위너를 생각을 많이 하고 이제 그거를 발판을 삼아서 YG 차기 이사가 되고자. 진짜 차기 이사 얘기가. 네, YG 차기 이사가 돼서 이 위너라는 그룹을 영원히 YG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영원히 위너라는 그룹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에. 그러면 그 빅피처가 어디까지 있어요? 나이 언제까지? 팬들이랑 약속한 거는 이제 44주년까지는 일단 약속이 돼 있고. 44주년이면 몇 살입니까? 그 진우 씨가 몇 살이에요? 44주년이면은 한 60, 70이죠? 70.
멋있다. 오늘 의상도 네. 귀 보시면 네. 이 약자가 빅뱅? 우리 보스. 아 보스. 아. 근데 저희가 70대면 사장님은 그때쯤 고인이 되셨어. 저는 이 얘기에 끼지 않겠습니다. 안승무가 근로장생 사장님. 아 건강하세요 사장님.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되게 조절이 완전히. 영원히 함께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자 우리 강승윤은 네. 이승훈의 한마디에 감동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아 그, 맞아요. 이게 승윤아 나는 너를 위해서 민호 활동 열심히 하는 거야. 뭐 진짜? 나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사랑 고백이에요. 아니 왜 그랬어?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위너로 뭔가 이제 성공이나 목표를 너무 이렇게 크게 잡고 있으니까 제 마음을 위해서 형이 열심히 날 따라주겠다 약간 이런 의미인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왜 감동이지? 밥 먹으면 되겠어요 혹시? 아, 차 안에서요. 그냥 가다가. 보통 그런 말 하면은 그 다음에 너가 결제 이제. 뭔가 그런 게 있는 형이거든요. 아, 저 친구. 그래, 원래 그랬으면 이제 항상 네. 그런 게 있는데 아, 중간에 그게 주유라, 없어서. 주유라도 안 했어요? 주유도 안 했어. 안 했고. 아니 뭐 엔진 오일 갈아달라고. 형이 이득 볼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네, 근데 얘기를 하니까 진짜 감동이야. 자, 성민아 씨 이런 얘기합니다. 예, 김진우 씨가 위너의 배려왕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또 이제 같이 숙소 생활을 계속하는데 마찰도 뭐 거의 없고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진우 형은 항상 그 몸에 배어 있어요. 매너라든가 배려 같은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차를 탈 때 지나갈 때 조금 이제 좁아서? 네, 좁아서 다리를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진우 형은 약간 맏형인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거짓이 아니고 항상 이런 식으로 해요. 아, 진짜 몸에 배어있는 거다 그거 진짜. 아니 그리고 배려를 하다 하다 이제는 여장까지 자처한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지. 저희가 이제 초반이랑 이제 계속 네, 신인 때 투어를 하면 사실 여장을 누가 뭐 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당연히 이제 팬 서비스로 하는데 마태형이 진우 형이 자처해서 자기 하겠다. 내가 하겠다. 네. 스스로. 네, 그러니까 스스로. 세 분을 위해서 배려한 그쵸. 거죠. 솔직히 여장을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네. 본인이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냥 네. 아 니네들은 그러니까 얼굴이 안 너희들, 되니까 너희들의 흑역사를 만들어주기 싫다. 배려지. 그래서 배려야. 배려죠. 아니 근데 진우 씨가 이렇게 이쁜데 이제 예쁘다는 말이 지겹다며 민호의 섹시 담당으로 거듭나고 싶다고 했네요. 그러니까 섹시를 좀 하고 싶은데 저는 그런 걸 잘 못하겠어요. 귀요미는 어떻게든 하겠는데 귀염귀염 이렇게 하면 근데 섹시 담당을 탐내는 게 사실 진우 씨뿐만 아니라 승윤 씨도 탐내는 거였네. 난 귀여운 사람이 아니다. 아니, 탐내는 게 아니라 저는 섹시입니다. 탐내는 게 아니죠. 본인의 섹시 포인트는 입술이라고 입술. 그건 맞지. 입술. 아, 인정 인정. 뭐야. 인정. 아하. 위너의 현 섹시 담당인 송민호 씨. 자, 현 담당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귀엽네요. 아직 귀여워요. 귀여운 거 지금 벗어나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아직 귀엽습니까? 전수 좀 해주세요. 일단 섹시는 방금 승윤이처럼 뭐 과하게 뭐 입술 이렇게 한다든지 뭔가 과하면 안 돼요. 이 속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섹시. 이게 진정한 섹시라고 생각합니다. 원조 또 섹시 담당의 송민호 씨가 직접 한번 줘. 아,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섹시다. 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포즈 하나만 갈게요. 네. 포즈. 아니, 멍석 깔아주면 안 돼요. 얘는 그냥. 그래 이런 거구나. 여기서 두세 개 풀면 안 돼요. 3회 정도면. 그치. 아찔하게. 네, 지금 아찔하게. 좋아. 아, 지금 인위적이야. 너무 많이 썼는데. 지금 좋아. If you wanna love her. 나 요 정도. 어디 진우 씨 연습 좀 했겠어요? 다른 한번 해볼게요. 네. 같이 또 리본을 좀 하고 있어서. 때마치. 네.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톡톡. 네. 너무 지금 옷걸음 풀듯이 지금. 새색시처럼. 아, 난 선물 보따리 푸는 줄 알았어요, 저 뒤에. 자, 봐봐요. 이제 합니다. 풀어도 되나? 지금 몇 개 풀고 있어요? 저 하나 풀었어요. 한 개, 여기서 반 개 정도만 풀었어요. 반 개만? 네.
느낌 날 듯. 오케이. 요 정도로 놓고 자연스럽게 걷다가 자연스럽게 혼자. 오, 그렇죠. 아, 그럼 승규 씨 한번 가보세요, 승규 씨. 저 같으면은 지금 무릎이나 이런 데가 좀 트어져 있잖아요. 거친 데다? 그런 데를 살짝만 강조하는. 아. 살짝만 강조하는. 살짝만. 너무 강한 거야. 자, 갑니다. 승규 씨. 섹시, 섹시. 오케이, 오케이. 이제 걸어주면은 이제 걸어주면은 이제 무릎 살짝 보이면 거기서 한번 앉아줘요, 무릎 보이게.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뾰족해. 이뻐. 이뻐. 나는 나를 사랑해. 아, 좋았어요. 어, 역시. 아, 사장님 표정이 흡족해하시고 계시네요. 좋았어요. 진짜 흡족해하고 계세요. 위너 석으로. 어, 바로? 강승인 씨. 아니, 개인적으로 고임 취향 아니에요. 그리고 CP 취향 아니야. 아니, 잘했어요. 강승희 씨 위너석으로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아, 여러분. 얘가 다 가르쳐줬는데. 그만하세요. 저는 장인. 아, 어떻게, 승유 씨. 승유 씨. 바로 치고 들어가야지. 바로, 바로 섹시 포즈 가고. 바로요, 섹시 포즈는. 네.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 뭐 단추들 또 많이 푸셨으니까. 네. 자기 보자. 자기 보자. 봐요, 봐요. 이 친구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떼주세요. 이거 아니야. 이거 다 떼주세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진짜. 내버려요. 이건 아니야. 자, 이건 아니야. 예. 잘 모르니까. 아까 마사지 잘못 배우면 그럴 수 있잖아. 지금 마사지 배우고 녹을로 해가지고 지금 뭐 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잘못 배우면 그럴 수 있잖아요. 어, 맞아요. 어. 예. 자, 자 다시 한번 좀 갈게요. 어, 어, 야, 벨트 풀었어. 자, 벨트 풀었어. 벨트는 풀었어. 벨트는 풀었어. 아유, 과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실패해요. 실패해요. 이종훈 씨. 실패. 아, 실패. 실패. 원조 갑시다. 아. 이제부터 이제 점수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아, 자, 이 자리를 바로 뺏을 수 있을지. 아, 힘드네, 섹시. 자, 한번 가봅시다. 아, 섹시. 아, 이제 일어나지도 않아. 어, 아, 섹시 원조인데, 원조. 예. 네? 아, 안경. 오. 안경. 아, 안경이 필요하구나. 오. 소품이 너무 많아요. 오. 자, 가슴이 없자, 일어나죠. 섹시, 섹시. 아, 꽃, 꽃. Too hot. Too hot. 오. 섹시는 과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과한 거 아니야? 딱 좋았어. 절제미가 딱 아니, 좋았어. 아니 여기서 이렇게 하면 과한데. 아, 아. 예, 예. 아 맞아 맞아 맞아. 예, 딱 좋았어. 선이 있어. 선이. 딱 좋았어. 그 선을 몰라서 안 되는 거. 선 좀 바꿔주실래요? 아, 이렇게 나 지금 마사지는 받지도 못하는데. 예, 예, 예. 너무 짧은데. 타이밍이에요. 예. 현재 상황이 지금 진우 씨 빼고는 세 분 다 지금 스티커 하나씩 붙였습니다. 자, 송민호 씨. 멤버들이 본인에게 어떤 칭찬을 해줬을 것 같아요? 따뜻하다. 따뜻하다. 아~ 다정하다. 다정하다. 혹은 에너지를 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멤버들이 너무 놀랍다 진짜. 멤버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맞추지? 아무도 칭찬을 안 해줬어요. 아무도 칭찬을 안 해줬어요. 아~ 난 기억이 없거든. 칭찬을 안 해줬어. 아무도 예. 안 했지? 근데 그랬나? 중요한 건 이거 박수 한번 더 가야겠네요. 박수. 아, 승윤 씨, 난 이래서 마음에 들어요. 네. 자기애가 어마어마합니다. 아무도 칭찬 안 해줄 걸 알고 셀프로 칭찬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본인 칭찬을. 예, 위너에서 첫 솔로 정규 앨범을 발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는 늘 준비가 되어 있었어. 와. 오늘은 빡 올린 거죠. 예. Right. 여기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전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어떤 준비라기보다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저는 글쎄요. 이런 멘트는 준비 안 하셨나 봐요? 다른 걸 준비하느라 미처 이 얘기는 준비하지 못했는데. 아니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준비한 앨범이 이를 휩쓸었어요. 축하합니다. 이거는 진짜 짱이야 짱. 앉을만 하네. 지금 제가 지금 이거 차트 보고 왔거든요. 현재도 지금 계속 1위. 아 진짜요? 찍고 있어요. 녹화 기준 4일째 1위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노래 자랑 좀 해봐요. 네, 노래 자랑 좀 해줘요. 아낙네라는 곡에 대해서. 어제 첫 번째 정규 솔로 앨범 XX 조금 신선하게 잠시만요. 지금 여기 아낙네 분이 네. 지금 나의 아낙네. 아 이게 떨어져가지고 아, 네. 제 역할이거든요. 제 분량이에요.
개인적인 부탁인데요. 로켓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로켓. 최초 공개. 정말. 아, 이거 최초 공개. 너무 진짜. 진짜로요? 최초 공개하면 이것도 바로 스티커 가는데. 갑니다. 최초. 아, 최초 좋아하시죠? 최초 좋아해요. 로켓. 비디오스타에서 최초 공개하겠습니다. 보내요, 보내요, 로켓 보내요. 사실 이 노래가 되게 흥이 겨운 노래라서 흥 나시면 바로 나오셔가지고 같이 춤을 추시면 좋아요. 네. 스티커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본인이 그 권리를 갖고 계세요? 아니요, 예, 지금만큼은요. 아, 뭔 소리야 이게. 노래 주시죠. 채점 시간. 아, 누가 제일 누가 제일 잘했는지 호흡을 누가 제일 잘했는지. 누가 제일 잘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예예. 피용 누구였어요? 피용 누구야? 그래서 열심히 했구나. 자, 누가 제일 잘했어요? 피용 아닌데 지금 과연 누굽니까? 나래 누나가 되게 도움 많이. 어? 나래 누나가 되게 도움 많이. 어? 자, 그러면 나래 씨. 나래 여기다 좀 붙여주세요. 빨간 색깔로, 빨간 색깔로. 아니, 오늘 또 컬러에 맞게 빨간 색깔로. 아, 의외로. 아까 마지막에 되게 되게 잘 어울리는데. 의외로 나랬나? 의외로 나랬나? 자, 의외로 나랬나? 얘가 맞았네, 이거에. 아, 근데 저희 멤버들한테 한 장씩 더 주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한 장만. 한 장만. 셋 중에 누굽니까? 누구 원해요? 아, 근데 제가 자세히 못 봤어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근데. 후렴구 부분만 해서 한 번씩만 좀 끼를. 그럼 뭐 저희가 하죠, 뭐 그럼. 오케이. 이렇게 노래 주시죠. 뭐 기회 있으면 해야지. 야, 그래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해야 돼. 할 거면. 승희 우리 연락 요즘 하는 거 진짜 대기신 모두 뒤에서 뛰고 누구 하는 거 비니 엄마의 바람을 부서 나서서 남이 되면 시키는 건 저 넘어 보라 거에 하나를 떼고 왜요? 착 하나를 떼고 왜요? 차감을 해서 드리는 거였어요. 아, 그래요? 아, 미리 얘기 안 했었나? 그러니까 자, 아까 얘기하더라고. 아무래도 누나가 부담해 주세요. 자막에도 다 나갔어. 자, 보시가 시청자 여러분들 다 그렇게 알고 계시거든. 아, 저기 죄송한데 그리고 저 자리도 저쪽이에요. 예, 지금. 예. 너무 고맙네요. 내가 승유 씨 받쳐 주려고 한 거야. 야, 나한테 양보해 주려고. 얘가 승유 씨를 맡겼어. 일단 대련 아이폰. 자, 이제 정말 훈훈합니다. 이렇게 좀 훈훈함으로 예열이 됐기 때문에 이제 슬슬 서로에 대한 진심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앞으로 위너가 20년, 30년, 아니 44주년까지 쭉 가려면은 이 자리에서 못한 얘기를 털고 가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송민호 씨가 시즌을 거듭하며 사랑받는 중인 예능에 출연 중인데 멤버 중에 유일하게 안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방송을? 방송을 체크를 안 하는 사람. 이게 핫한 예능인데 네, 안 볼 수가 없는데. 누구야? 정국민이 다 알지 않나? 그럼요, 정국민이 다 아는데. 근데 이렇게 왜 몰라요? 누구야? 방송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본 적 있어. 있다는데, 있네? 본 적 있어요? 없진 않아. 그러니까 모든
에피소드를 다 보진 못했지만 그거 뭐 규동 이따만한 거 먹은 거 있잖아. 그것도, 질문 하나만 해봐요. 그것도 받고 퀴즈 그거 음악으로 제목 맞춰가지고 그거 분장 정하는 것도 받고. 봤는데요 그러면? 보긴 근데 제가 막 TV를 막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저번 주 6화 했으니까 6화 챙겨봐야지 이런 스타일 아니고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가 누가 틀어놓고 뭐 운동하는데 틀어놓으면은 그냥 운동하면서 돌아가면서 그냥 보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 본 건 고마운데 우연히 봤다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아 챙겨본 게 아니고. 아니, 저는 제가 나온 방송도 안 받아요. 어? 전 진짜로. 비디오 스타는 어떻게 안 볼 것 같아요? 아 비디오 스타도 근데 그때 집에 있으면 보겠죠. 근데 이제 보통 막 제가 막 방 제가 나오는 거 모니터도 거의 안 하고. 아니면 비디오 스타 금방 사수하시면은 뭐 저희가. 아 그럼요. 인증 사진 올려야죠. 더? 어? 그래요? 그러면 조건은 이렇게 해요. 왜냐면 이 형이 잠깐 그냥 TV 틀어놓고 그거 찍어놓고. 어허 쿠킹 오일. 인증했다 그러면. 시끄러워 쿠킹 오일. 그러면 아예 그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끝날 때까지 쭉 같이 봐야지 그럼. 이렇게 하자. 라이브 방송. 아 뭐 전 세계 실시간 중계로 제가. 오. 네. 자 스티커 나갑니다. 오! 자 공동 1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혹시나 이 비디오 스타 본방 날 스케줄이라도 있으면 이거 거짓말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에 두 배로 불러야죠. 두 배로. 어 그거 좋네. 5분만 하면 제가 비디오 스타 한 번 더 페이를 받지 않고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거 그냥 물어다 줘서 우리 가만히 있었는데 만들어줬어요. 네. 쿠킹 오일 나와. 나 자리 뺏기는 거. 쿠킹 오일 뺏기는 거죠. 스티커 붙여주면 이제 뺏깁니다. 아, 이거 마사지를 먼저 받고 있을 거. 그러니까. 역시 아 제작진 선정 예능감 1등인 분은 그릇이 다릅니다. 비스를 위해서 최초 공개할 것을 가지고 왔어요. 자, 준비했다고? 자, 오늘 최초 공개 태양 소식을 갖고 왔네요. 아, 최초 공개. 어, 최초 공개. 자, 잠깐만. 또 이거를 본인 스티커 받으려고 최초 공개를 하는 거예요. 선배님의 또 근황을 먼저예요. 근황을 소개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분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수많은 VIP 많아요. VIP 분들과 수많은 대중 팬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소식을 어디 뭐 국방부 뭐 소식통해서 사실 얘기할 할 수가 없는 부분을 그렇지. 제가 비디오 스타에서 이제 너무 기대돼요. 예, 얘기를 최초 어떤 소식입니까? 영병이 아, 친하다. 일단 친하다. 이제 군복무 저 행사에 한 번만 예, 참여를 해달라 예.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예, 또 기쁜 마음으로 가서 노래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살도 한 10kg 정도 찌시고 예. 좀 뭔가 저희가 알던 그 선배님의 살 10kg 쪘어요? 예, 이거 최초 공개, 최초 공개 예. 올라와요, 올라와요. 네, 굉장히 또 규칙적인 생활로 좀 몸도 불어나시고 네. 저희가 좀 충격을 먹었던 이유가 선배님 갑자기 야, 내 모자 한번 볼래? 이러면서 모자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 군인 모자요? 네, 군인 모자, 네. 군인 베레모 있죠? 야, 내가 각 잘 잡아야 되는데 각을 이거 어떻게 잡았냔 말이야? 이거 가기 전에 베개 안에 넣은 다음에 말이야? 이거 이렇게 해서 펴가지고 갑자기 군인 모자 각 잡은 걸 자랑을 하시니까 그 자랑이에요, 그 완전 자랑이에요. 저희는 선배님한테는 막 파리에 패션쇼 가시고 막 어떤 브랜드가 나오면 앞다투어 협찬을 해주려고 하고 그런 팀이었는데 군대에 가니까 형이 모자 각 잡은 걸로 우리한테 막 자랑을 하시는 거. 어 그게 막 너무 짠하면서 우리 형 미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영배 형이. 아 우리 영배 형이. 그분한테는 지금은 그 어떤 브랜드모도 메이드 인 국방부가 최고. 아 그렇죠. 모자 각 잡는 게 진짜 중요하죠. 아, 근데 다른 곳 최근에 한번 갔다 오셨잖아요. 뭐 이런 에피소드 없으니까. 아, 예. 근데 저는 대성군 페스티벌에 갔었어요. 이기자. 이기자. 갔었는데 네. 대성군은 립밤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 이게 최고야. 아 국방부에서 나눠 보급품을. 자 스티 자랑합니다. 자 보급품을 자랑했다고. 자 어디 갑니까? 저도 예. 저도. 예. 아 거기 가네요. 아, 유가타 파이야. 아, 유가타 파이야. 아, 약간 인도민 같아요. 인도민. 잠깐만요. 가운데는 정동남 씨라고 했는데 왜 여기 인도민이에요? 아, 여기 인도의 분들이 이렇게 다 찍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세계예요. 어떤 세계? 여기서 보니까 너무 달라. 너무 달라. 이거 초인종 아니에요? 네. 네. 잘했어요. 어, 체인지. 자, 최초 공개해주셨습니다. 또 체인지 해주세요. 자, 뭐야, 너 꼬뚜기로? 잠깐만요. 압도적으로 지금 승우 씨가 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철이 완전 새 났어, 지금 새 벌써. 새 났어. 네. 드디어 위너의 대본에는 인간적인 모습이라는데 제가 봤을 때 인간적인 모습이라든 거의 밑바닥을. 누가 얘기했어? 누가 얘기했어? 나는 멤버들 밑바닥 얘기한 거. 키워드만 너. 일단 들어보세요. 자, 키워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요. 키워드를 먼저 뽑아봤습니다. 연예인 뿅 표절 상금 출생의 비밀 나쁜물 건너 짠돌이 주사. 아우 진짜 뭐 최고의 아이돌답게 아, 정말 그러니까. 어디 역, 뭐 역대급 뭐 득도보다 못한. 아니 이거는 내가 진짜 멤버가 13명이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멤버 4명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뭐 연예 기사면 뭐 일면 나오는 뭐 그런 얘기들 아니에요? 이거? 거의 지금 거의 수준이 여의도 깔깔이 수준이에요. 거의 누구로 나오냐면 연예인 A씨로 나와야 돼. 오늘 내장 당하겠네 그냥 한 명은. 아유. 난 진짜 희망, 사랑, 소망 이런 거에. 아, 나도 우정 미리 형 저 선물 다 가져가요. 우정 얘기했어. 우정 얘기했어. 자, 첫 번째 폭로는 송민호 씨가 먼저 해줬습니다. 아야. 야, 자, 진정하세요. 난 진짜 좋은 얘기만 했어.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아, 야, 일단 듣고 보겠습니다. 우정, 소망 뭐라고? 뭐 희망, 소망. 희망, 사랑, 믿음, 소망, 의리. 송민호 씨가 강승윤 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줬습니다. 우리 리더 강승윤 씨는 본인을 엄청 따라한다. 자기를? 이 키워드가 뭐예요? 표절이죠. 여기 표절이지. 아, 다행이다. 이거 다른 표절이었으면 더 애매해지는데. 이 표절은 나야 차라리. 아, 약한 거네. 괜히 뻥튀기를 하고 있어. 민호 씨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어떻게 따라합니까 본인을? 내가 따라하는데요. 아무 뭐 사실 본인도 알 텐데요. 패션 쪽으로 자유롭게 입고 뭐 커스텀해서 입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한번 이제 프로그램에서 후드티를 이렇게 입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승윤이가 어 이거 너가 이렇게 자른 거야? 어 근데 어 따라와. 멘트 선배 따라해야지. 들어보셨습니까?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거는요. 이제 하도 멤버들이 저한테 이런 식으로 따라한다고 놀려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거 장난으로 한 거고 장난으로 하고 3일 뒤에 크롭티 똑같이. 자르는 거에 크롭티 자르는 거에 그 원조는 사실 딱 시기로 보면 송민호 씨 그 SNS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제가 밀리밀리라는 뮤직비디오에서 크롭 스웨터를 입었거든요. 그게 원래 그냥 스웨터인데 그 현장에서 잘라서 입은 거예요. 아 그럼 원조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거. 그리고 스타일리스트랑 얘기를 해가지고 잘라서 입은 건데 먼저네요. 그게 먼저 나왔는데 이 친구가 SNS에서 이제 먼저 막 이런 거 오케이. 이게 다 20년 전에 다 사장님이 하던 거예요. 이게 원조는 없어요. 20년 사실. 전에 다 사장님이 따르고 묻히고 꼬매고 받고 스타트 때리고 다 하신 거예요. 저분이 다 하신 겁니다. 우리 이안에서. 보스가 다 물려주시. 아, 예. 강승윤 씨 말로는 네. 말로는 송민호 씨도 본인은 그렇게 따라한다. 이게 팩트라는 거죠. 하다못해 주사를 따라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할 게 없어서 주사를 따라하냐. 야, 내가 너를? 제가 네, 주사가 좀 특이한 주사가 있어요. 뭐예요? 어떤 주사예요?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취하게 되면 네.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제가 민폐를 끼친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무한정으로 사과를 해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나 너무 많이 마셔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너무 여기서 더 가면 제가 끙끙 앓는 소리를 내요. 어떡해요? 말이 안 나오니까. 아 좋을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오버하는 것 같은 그런 기억을 딱 하나 봐요. 아, 네, 저는 기억이 나요. 그래? 저 필름은 잘 안 끊겨요. 그래서 기억은 나는데 너 어느새부터가 이 친구가 그거를 뭐? 따라하더라고요. 일부러 안 취했는데. 안 취했는데. 놀린다고. 아, 성대모사 개인기가 있었다고? 송민호 씨가 강승윤 씨 주사 따라하는 거면 일단 봅시다. 사실 이거는 일본에서, 멤버들의 일본에서. 도움이 필요한데 네.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뭔지 알잖아요. 제 역할 하실... 너가 누구야? 너 찍은 거야? 내가 승윤이야. 제 역할 하실 거예요. 난 누구야? 난 누구야? 뭐 누구? 뭐 멤버 그냥 승훈이 형. 아, 나 승훈이 형. 세호 형. 진호, 진호. 나는 민호? 어 민호 해너 다리. 아니 너는 그냥. 아나 민호 안 해. 나또 따라 한다 그럴 것 같아. 아니야 나. 자. 무거운데. 근데 중요한 건이 친구가 정신은 멀쩡해요. 아. 네. 몸은 못 가누지만. 아. 자. 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해. 미안. 아 정말 승윤아. 미안해. 미안. 아. 아 죄송합니다. 강승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미안해. 강승윤. 죄송합니다. 자 스티커. 자 송민호 스티커 두 개 갑니다. 오예. 내 덕분인 줄 알아요. 예, 덕분인 줄 알아요. 고맙다, 고맙다. 아, 너무 웃긴 마사지 좀 아, 감사합니다. 어, 마사지 한번 받아볼까요? 부럽다. 저 목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송민호 씨. 아, 예, 뒷골 좀 굳어갖고. 굳었어요? 예. 여기 와서 굳은 거 아닐까요?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예. 네, 근데 김진우 씨가 이 와중에 멤버들의 폭로를 잠재우기 위해서 셀프 매력을 어필했네요. 술이 들어가면 숨겨왔던 상남자 본능이 튀어나온다고. 아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못 찾았거든요. 네, 저 네, 본 것 같아요. 전 말은 하진 않겠습니다. 회식 때 봤어요. 어,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어떻습니까? 아, 근데, 상남자 같아요. 아 근데 진짜로 처음에 막 섹시하다 하셨잖아요. 네. 섹시 하고 싶다고 술 마시면 돼요 이거. 술 마시면 돼요. 아, 술 마시면 어떤데요? 저희가 이제 회식 자리였는데 갑자기 준우 형이
사장님한테 어깨 동무를 하더라고. 갑자기 아직도 지용이 형도 사장님한테 어깨 동무를 함으로 못 하시거든요. 저희 회사의 모든 선배님 아티스트들도 사장님한테 어깨 상상이나 하셨어요? 어렵지. 회장님 걱정이 당하요. 그럼요. 그렇지. 많이 당하셨어요. 많이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술을 먹으면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예. 아. 예의 없게 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응. 내 자신을 좀 내려놓는. 예. 제가 그냥 진우 씨한테 뭐 그냥 인생 선배로서 조금 이제 조언을 드리자면 술 먹으면 많이 열리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다 더럽게 살 권리가 있어. 아, 진우 씨한테 하는 얘기. 그러면 조금만 나의 마음의 빗장을 열잖아. 네. 누구나 더러워질 수 있어요.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아. 우리는 누구나 더러워질 권리가 있다. 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상남자 김진우가 느와르 연기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했는데요. 연기하고 싶어요? 느와르 연기? 저 하고 싶죠. 잘해요. 연기 되게 잘해요. 연기 잘해요. 아니 누구 롤모델 뭐 누구 어떤 역할 탐나는 역할 있어요? 그게 뭐였죠? 오태씨? 해바라기. 해바라기인가요? 해바라기. 아 그거. 승윤 씨부터. 자 레디 액션. 뭐야 누구야?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나다 이 야. 오 오태식이 잘해.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혹시 귀가 쫌쫌 울렸어 지금. 눈빛 살아 있었어. 야 눈빛이. 연기 레슨 동기. 그래, 그래, 아 진짜? 네. 근데 진우 씨 눈빛이 너무 좋네요. 카메라 들어왔어요. 브로. 하이. 큐. 널 갖기 위해서 왔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날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넌 내 여자니까. 내가 연기하는 거 같아. 나간다. 몇 년 전에 같이 연기 레슨 했을 때는 독백은 너무 잘하는데 이제 여자 배우랑 붙는 걸 되게 못했었거든요. 수줍어하고 지금 못했다고? 상남자한테 아니, 그때 수줍음이 좀 있었어. 아 이게 스티커 한 장 갑니다. 자 드디어 네. 위너의 핵이자 정말 우리 비스의 앞잡이. 또 잘해. 본인이 폭로를 많이지 본인 폭로는 안 그러셨잖아요. 아 그렇네요. 이 사람아 어디 이제 드디어 당하시는군요. 성민호 씨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승훈 씨는 데뷔 초 짠돌이 이승훈이 YG 창고까지 털어 당한 적이 있다. 아, 창고 터리볼 만들었어요 지금? 지금 승윤님 표정 보이시죠?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데뷔 초에 의상 같은 경우에는 회사와 저희 이렇게 나눠서 약간 반반으로 구입을 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제 뭐 이걸 다시 입을 수가 없잖아요. 무대에 섰으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회사 창고에다가 이제 좀 보관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승훈이 형이 혼자서 그 창고를 가서 자기가 다 가져온 거예요. 잠깐만. 근데 심지어 본인이 입고 활동했던 옷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들 저희가 입었던 옷까지 어쨌건 저희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돈적으로 따지긴 좀 그렇지만 같은 공동 그거잖아요. 잘 봐요. 옷장에 블랙핑크 옷도 같이 섞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사람이 생각 없이 다 쓰러 버렸지. 한 번은 회사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해서 뭐 입을 사람들은 가져가서 입어라. 회사에서 아니지, 먼저 그러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오케이 입고 근데 그때 당시 남은 멤버들이 아 우리 난 가기 거기 가기도 귀찮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 민아 내가 너 대신 너 옷까지 가져왔다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본인 방에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거 가지고 어영쿠 내 건데 가져 이렇게 얘기하기도 약간 쪼잔한 느낌인 거죠. 그렇지. 쪼잔하고 근데 그거를 같이 활동하는데 그걸 입고 왔어요. 여기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초 고백인가요? 최초 고백입니다. 최초 고백. 예. 아까 승윤이가 뭐 민호를 따라한다고 했는데 민호 패션을 너무나 따라하고 싶었어요. 네. 승윤이의 패션 너무나 따라 입고 싶었습니다. 최초 고백. 그 고가의 자켓. 내 돈으로 살 수 없었지만. 짜증나. 회사에 돈을 얻어서라도 그걸 내가 한 번만 입어볼 수.
수만 있다면. 아, 라이미오 시원하네요. 네. 이 동생들의 패션 제가 얼마나 따라하고 싶었으면은 너무나 그들의 패션 공유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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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장폭로에 한장폭로? 한장폭로. 옷 하니까 생각이 딱 났어요. 뭐야? 최초 고백입니까? 딱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창고에서 가져왔어요, 옷을. 네? 그 최근에? 최근에! 승훈이 형이 나오는 출연 설마. 방송에서 네, 방송에서 그거를 누구 팔겠다고. 팔겠다고! 팔겠다고. 팔겠다고! 아, 있는 게 아니라! 옷장에서 아, 이거는 처분해야지 이러면서 팔겠다고, 이걸 옷장에서. 그러면 방금 했던 얘기도 거짓부렁이었던 거예요. 잠깐만, 이거는 제가 우리 돈 주고 샀는데 그걸 팔겠다고. 이거는 좀 위너가 같이 산 옷인데 자기 주머니만 불리겠다. 야, 야. 이런 뜻입니다. 이건 중고거래 사이트 VIP거든요. 아~ 하지만 팔지 않았습니다. 아, 팔지 않았다는 그 모든 게 다 방송을 위한 장치였을 뿐. 야, 그거 리얼리티인데 이것도. 그 모든 게 다 방송까지 이렇게. 제작진이 이게 방송이 아니에요. 전혀 개입이 없었죠. 네, 거짓말이라면 스티커 떼야 됩니다. 그러네요. 자, 거짓이면은 이거 스티커 떼고 자, 그 스티커 강승윤 씨한테 갑니다. 저한테도 하나 주셔야죠. 네. 아, 폭로했으니까. 아, 제가 이제 여기서 최초 추가 제보란 저한테 제가 한 거잖아요. 하사님, 자, 이들은 스티커에 눈이 멀어 거짓으로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제보? 거짓으로 제보라. 일 못 불리고, 일 키우고. 아무 말도 자. 하지 않고 있는 진우 씨. 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자, 이거 상황 정리 좀 해주세요. 자, 누가 잘못한 겁니까? 지금 자. 뭐 이거 솔로몬의 선택이거든요. 네. 자, 예. 제 생각에는 네, 어떻게 네.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승훈이가. 승훈이가. 빌어. 자, 어떻게 되세요? 빌어. 자, 어떻게 되세요? 자, 빌어. 빌어. 야, 한 방이세요. 아, 예, 예. 아 뺍니다, 뺍니다. 야. 자, 떼고 예. 아. 지금 보니까 꼭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게 이제 안 온 거고 아. 자, 다 같이 손 잡으세요. 자, 네. 아, 근데 손잡고. 진짜로 몰랐어. 이렇게까지 난 기분 상할 줄 몰랐어. 아니, 자, 네 명 손 잡고 예. 자, 자, 하나 둘 셋 우리 사랑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랑한다. 네, 됐어요. 아, 됐어요. 되게 멋진 후배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자, 승훈 씨, 이제 열리지 마세요. 비록 더 많이 있어요. 아, 또 있어요. 아, 이런 게 또 있어요. 이제 시작이네요. 자, 이번에도 또 송민호 씨가 제보를 해주셨어요. 저격세. 자, 이승훈 때문에 준비 안 된 복근을 공개한 적이 있다고. 이게 사실은 이게 차라리 이런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공개를 했으면 기록으로 남잖아요. 콘서트나. 근데 라디오에서 공개를 했어요, 복근을.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라디오요? 라디오. 그 화질 되게 떨어지는 화질 안 좋은 거예요. 예. 저는 전혀 복근을 공개할 생각도 없었고, 사실 갑자기 그냥 너 한번 공개해 이런 거 최초 공개로 제 인생 인생에서 최초 공개로. 네, 많이 빠져가지고. 근데 제가 사실 방송에 나올 때 뭔가 분량이나 약간 재미를 위해서 좀 멤버들을 채찍질하고 PD님의 표정을 보면 제가 막 재미가 없을 때 막 제가 아니, 근데 라디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상관 상관이 없는데. 아, 라디오인데 라디오잖아요. 그건 저의 골차리 컸다고 보고. 아, 하지만 또 많은 팬분들께서 아니, 또 아름다운 네. 웃음과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여기서 그냥 승훈이 형도 복근을 깠어요. 아~ 주고 받고 한 걸로 그냥. 그러면은 안 그래도 송민호 씨가 복수심에 눈 멀어서 오늘 꼭 아 진짜 승훈 씨의 복근 공개를 하고 하게 만들겠다고. 사실 저도 그때 무방비 상태에서 당했기 때문에 네. 형도 지금 무방비 상태에서 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운동하시, 아, 그 정도 시간 드릴게요. 네, 그 정도 시간 드릴게요.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아 근데 승훈이 형이 저희 멤버들 중에 가장 운동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딱 자세가 몸이 좋아요. 개인기인데 개인기. 자 준비하셨습니까? 몇 번 카메라인가요? 근데 좀 미안하게 했었나 봐. 지금 바로 공개하는 거 그렇게. 아니 왠지 까야지 그냥 끝날 것 같아서 이 폭로가 빨리 끝날 것 같아. 아, 네. 파이팅! 파이팅! 2 힘빡! 1 공개! 아 너무 짧았어 너무 짧았어. 아, 웨이브 한번 해줘요. 웨이브 한번 해줘요. 잘 봤습니다. 예. 아, 그래도 아니, 딱 시원하네. 커. 두 분의 우정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하나씩. 아, 제가 키운 앵무새처럼 여기에. 두 분 이렇게 앉았을 때 할게요. 네. 네. 자, 좋다. 또
성민호! 어디까지 얘기하시나요? 또 얘기했어요! 그래요, 그냥. 네, 이승훈이 밑도 끝도 없이 개인기를 시켜야 돼서 너무너무 곤란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아, 요거는 좀 있어요. 예, 승훈이 형. 예, 약간 그 제작진 마인드가 좀 있어서 항상 그 예능 PD나 예능 작가님들처럼 이렇게 뭔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갑자기 주문하는. 그래서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뭐요? 가장 큰 피해자가 성민호 씨. 아니 방금 저런 게 그래서 준비됐습니다. 본인만 준비됐어요? 아니 한 사람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심지어 사전에 그냥 대기실 이제 들어가기 전에라도 야 오늘 이거 할 거니까 이거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준비됐습니다가 되는 거잖아요. 네. 자기 혼자 지금 생각나서 아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부담이 되고 준비가 그래. 안 된 상태에서 빨리 하는 게 낫네. 억지로 하면 다 말려서 다 편집이 돼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편집이 되는 이건 또 네. 멤버들이 다 느끼는 점이에요. 네 공감 원성 네. 고마워합니다. 그러면 승훈 씨 오늘도 좀 시켜줘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비디오 스타를 위해서 제가 최초 공개할 저희 멤버들의 개인기를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씨부터. 여기서부터. 네, 전혀 모르는 표정이 진우 씨 지금 동공지진 동공지진. 자 일단 새소리 한번 갈게요. 우리는 막 기대가 되네 지금 막. 여기 지금 뭐 설악산에 지금 중턱에 와 있는 기분으로. 설악산 중턱에 와 있는 기분으로. 설악산이라고 생각해요. 네. 어? 설산입니다. 오. 오. 자 여기까지 새소리였어요. 들었어. 나 방금 이거. 설악산을 등반했어요. 여기까지 설악산이 왔고. 자 소리반이었어 지금. 그 다음으로 바로 이 바톤을 이어서 우리 강승윤 군의 하동균 선배님 모셔 한번. 하동균 선배님이 이제 노래를 들으시다 보면 굉장히 크레센도의 달인이세요. 아. 밀당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일단 나비아로 한번 나비야? 해보겠습니다. 나비야 나비야 노래 부르던 그 말 마지막으로 성민호 씨 네. 가장 성대모사를 또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왓선맨의 박준영 선배님 아시죠? 아, 그거는 알죠. 자, 가봅시다. 없어 그냥. 야, 박준영 왓선맨 왔어. 여기 어디? 비디오 스타 왓썹 빙. 또 있나요 또? 그렇죠 여기 그 마지막으로 여기 네. 활용 정점으로 백종원 아 여기서 끝내자 백종원 아, 특이하다 제가 가장 강추하는 게 있는 게 제가 가장 페이버릿 아, 네. 안 할 수 없잖아 그렇지 있네 또 아, 할 수가 있죠 네. 네. 준비되어 있네 참 제가 좋아하는 이 초콜릿이 백종원 있어 있어 백종원 있어 있어 재밌네 이거 이 친구는 누구한테 가는 거야? 누구한테 가는 거야? 여기는 우리 넷이 만들어낸 하모니입니다. 아, 네. 넷다. 승훈 씨까지. 네. 한 사람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아, 긴급 제안 하나 하나 해줘. 네. 이렇게 긴급으로 승훈 형 개인기를 뭔가 한 거 보고 싶어. 그러네. 맞아. 야, 그러고 보니까. 네. 본인만 개인기를 안 했네? 자,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승훈 형. 이 형이 뭐 개인기랑 할 것도 없이 원래부터 춤추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어떤 노래를 갖다 주던 그냥 춤은 그냥 아, 춥니다. 우리 준비되어 있어요. 네. 음악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악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 그럼요. 자 랜덤 댄스 가능합니다. 아 근데 에이. 춤추기 좋은 에이. 노래가 나왔어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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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워 에이 워 야 어떡해 공격
잘하다 진짜. 우리 다라 씨가. 전 다라 본인 붙인 거예요 지금. 네, 붙였어요. 네. 진짜 저는 진짜 경의를 표합니다. 아, 네. 아, 아 진짜로. 아. 진짜. 박수마다 네. 아, 마땅합니다. 야 우리 승우 씨 이거 몇 개짜리예요? 아 두 개짜리입니까? 네. 두 개 들어가요. 우리 진우 씨 나왔는데 진우 갑니까? 진우 한 개 갑니다. 진우 한 개 하고. 이제 폭로만 하던 우리 송민호 씨 뿌린대로 거둔다는 말은 들어보셨죠? 많이 뿌렸거든요. 아, 많이 뿌렸어요. 저 주인공입니다. 아이고 앉으세요, 민호 씨. 아 여기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앉으셔야 돼요. 주인공. 아 미리 앉아서. 주인공 자리가 여기예요. 아 민호 씨 여기가 주인공 자리입니다. 네. 자 민호 씨 현장 폭로부터 최초 고백 많이 이끌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위험하다 하는 키워드라든지 요거 왠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깊게 안 물어보고 빼겠습니다. 연예인병. 오? 어? 연예인병? 어? 어? 아, 또 다른 거 있어요. 저희 빼드렸는데 아, 예, 예. 정말 아, 뭐. 그 저기 다라 씨 멘트하고 뺄 수가 없어요. 네네네. 저희 아, 멘트면 빼드렸을 텐데. 다라 씨도 몇 마디 없는데 오늘. 그래, 나도 좀 먹고 살자. 해야죠. 아, 그러면 지갑? 아, 이 지각 얘기도 다라 씨. 없어요, 지각 얘기도. 아, 우리 대사를 빼도 되는데 다라 씨 대사를 빼기가 좀 애매해서. 네. 이거 빼기 까다롭네요. 그냥 갈게요. 그냥 갈까요? 그냥 갈까요? 거기까지 못 맞히겠네요. 그냥 가시죠. 저희도 못 맞춰드릴 것 같아요. 굉장히 포기가 빨라요. 네. 자, 강승윤 씨가 폭로합니다.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송민호가 옆방에서 안 넘어와서 내가 너무너무 짜증이 납니다. 라고 폭로해 주셨습니다. 콘서트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다들 빨리 오라고 하는 저는 이제 약간 쪼이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막 저는 되게 마음이 졸인데 친구가 대기실이 없어요. 나머지 세 명이 다 있는데 네. 지금 어디가? 가야 되는데 어디가? 아이고 보니까 옆방에서 자기 카메라 자랑하고 있어요. 아이고 정말 속 터지게 거기서 야 이거 좋지 않냐 이걸 한번 찍어봐 이러면서 민호 사진이냐 이래놓고 이렇게 사진을 막 찍어주고 있어요. 우리 대기하고 있는데 무대 올라가려고 빨리 무대 올라가야 되는데 그치, 지금 마음 조이지. 아 그거는 진짜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송민호 씨가 녹화장에 제일 늦게 올 거라고 허언장담하면서 도착 순서를 확인해보라고. 오늘 누가 제일 늦게 왔어요? 오늘 누가 제일 늦게 왔어요? 진짜. 아니 근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먼저 그 이제 정해져 있던 옷을 입고 왔습니다. 네. 현장에서 네. 배경이 검은색이고 옷도 검은색이니 셔츠로 좀 바꿔달라. 그래서 셔츠를 급히 찾으러 간 스타일리스트 분을 기다리면서 저기서 그냥 나머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옷을 오늘 바꿔 입었다. 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진짜로? 아 영상을 찍었어요. 맞아요? 방송으로. 아, 렉 돌려놓고 있었어요? 아 어쩐지 아까 저 큰 게 네.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뭐가요? 카메라가. 자, 승윤 씨. 승윤 씨. 3위. 자, 세 번째가 누굴까요? 28초 뒤에. 28초 뒤에. 아, 성민호 씨 마지막. 40배속? 네? 40배속? 야, 40배속이나 땡길 수가 있어? 성민호 씨 언제 오는 거죠? 언제? 오? 14초 뒤에. 아, 저 가래키 전이잖아요. 가래키 전이잖아. 여유롭게 커피 먹으면서. 아, 들어오네요. 가라앉기 전이네요. 가라앉기 전이잖아요. 좋은 옷이잖아요. 아까 뭐라고요? 옷 때문에, 제작기 때문에 가라앉고 늦게 왔다고요? 송민호 씨,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사과를 하세요. 이거는 그냥 그게 자, 보기가 진우 좋아요. 진우 씨,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땐 꿇어야죠. 네. 이땐 꿇어야죠. 네. 아,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네요. 멤버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깔끔합니다. 그게 깔끔합니다. 요 정도는 봐주세요. 그렇죠. 두 개는, 그거는 두 개까지 굽지 말고. 그럼.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 요거 있을지 몰랐죠? 친구 영상. 야, 정말 깜짝 놀랐네요. 아, 자, 최근에 위너의 근간이 정말 뿌리째,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제일 세요, 지금 이게. 그것도 우리 리더가. 누가?
리더가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이게 이것도 줘야 되는 이유. 예. 언제는 멤버들이 다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감싸더니 최근 송민호 씨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다고. 그럼 뭐 이제 민호 씨 본인 입으로 얘기하시는 것보다 제가 얘기하는 게 낫죠. 이런 거는 본인 입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야, 내 얘기 들어야지. 제가 제보를 했으니까. 아니 이거 죄송한데 최초 공개인가요? 방송에서 최초예요. 최초. 대중들 대중분들 전혀 모릅니다. 아, 네, 그러면 이거는 승윤 씨가 얘기 때문에 승윤 씨 걸로 지금. 아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아 잠깐만. 제 출생의 비밀인데 이거를 제가 최초 공개하는 건데. 우리 엄마도 이거 방송 보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출생. 야 이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는 거. 저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 아니 승윤 씨가 공개하는 거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넘어가네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태국 공연을 갔는데 또 민호 어머님이 그 방콕 공연을 보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사주셨어요. 맛있는 한식을. 맛있는 한식을 사주셨는데 끝나고 갑자기 민호 어머님이 야 내가 우리 민호 출생신고 잘못해가지고 얘 사실 승훈이랑 동갑이야. 92년생이야 92년생. 그래서 제가 뭐 이게 무슨 소린가 갑자기 이제 와서 지금 데뷔 이제 5년 6년 차인데 이제 이제 와가지고 그걸 왜 이제 말씀하시냐. 한번 내가 내 배로 나왔는데 그럼 내 말이 틀리겠니? 어머 진지하게 92년에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93으로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 심지어 저도 우와, 그때 알았어요. 대박. 심지어 저도 우와, 그때 알았어요. 대박. 예? 아니 뭐,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아니, 저도 응? 엄마 무슨 소리야? 난 왜 몰라 했는데 내가 나왔으니까 내가 알지, 네가 알아? 어? 잠깐만, 그러면은 송민호 씨 잃어버린 1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족보가 굉장히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아 그럼 원래 어떻게 된 사실 거예요? 제가 생일로는 거의 1년이 차이가 원래도 거의 1년이 차이가 나요. 제가 빠른 구사라서 그리고 근데 92년생이시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형이시잖아요. 근데 일단은 친구 사이잖아요. 형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 92년생이시죠? 승훈 둘이 친구죠. 근데 승훈 형이 빠른 92년생이시죠? 그럼 진우 형이 91이니까 친구죠?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 동생 너무 자식이야. 그러니까 내가 민호까지는 친구는 하겠는데 아 민호까지는 친구가 돼. 그래 승훈아. 여기는 뭐 친구 아 여기는 안 되지. 아 그치 여기는 안 되지. 아 윗물이랑 아랫물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아랫물이고. 여기 아랫물인데? 아 근데 그럼 어떻게 민호는 넷이 다 동 친구 그룹이네. 우리 다 친구야. 우리는 모든 친구. 진짜 이런 출생의 비밀은 너무 근데 너무 충격적이야. 사실 이 출생의 비밀이 있고 나서 요새 조금 어색해졌어요. 진짜? 앞으로의 족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는 승훈이랑은 이제 친구 먹으니까. 아, 승훈이랑은 친구 됐고. 네? 네. 그다음에 승윤 씨는? 그걸 알고 난부터 아주 조금씩 형이라고 섞어서 쓰고 있긴 해요. 지 필요할 때. 아~ 지 필요할 때 형이라고. 형이라고. 사실은 지금 승윤 씨가 민호 씨한테 어색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민호 씨도 사실은 밝혀지고 나서 굉장히 어색하대요. 원래는 이제 애교를 밥 먹듯이 했는데 출생의 비밀을 알고 나는 끊었대요. 애교를 끊었어. 저희가 듣기로는 금단 현상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손을 막 떠세요. 그래서 오늘 좀 저희가 애교 금단 증세도 오늘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줘요? 공개적으로 애교를 그냥 오픈하시면은 지금부터 좀 이때까지 쌓였던 애교들 대방출. 그렇죠. 승윤 씨가 형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한번 해줘. 민호 형 애교 한 번만 보여주세요. 동생 부탁이니까. 아이 참아야 돼. 참지 마. 할 수 있어. 나왔어. 조금만 더 열어요. 안 돼. 할 수 있어. 하트리야. 민호 형. 파이팅. 그래도 하나 아 오랜만에 풀었네. 속시원하게 속시원해. 좀 시원해. 아, 제가 듣기로는 이제 애교 랩이 있다고. 그런 건 없어요. 일단 해볼게요. 네. 아는네 애교 버전. 톡톡 그래 보고 싶죠. 한번 찍어갖고. 귀여워. 나의
나 아유 이제 하나 있어요. 아유 아유 너무 어려워요. 너무 본인들이 시켜놓고 괴로워해. 왜? 앞에서 시켜놓고 아니, 이렇게 서로 기치게 할 줄 몰랐지. 야, 지금 하나, 하나. 목이 좀 안 좋아서 네. 옛날 맞아. 컨디션이 좀 안 나오네. 2년 동안 됐습니다. 아, 정말 너무 다행입니다. 이제 폭로의 시간 끝났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조금만 더 했으면 했어요? 위너의 위기가 올 수 있었어요. 앨범은 못 나갈 뻔했어요. 앨범 못 나갈 뻔했어요. 네. 와. 크리스마스고 하니까 우리 다시 한번 행복한 느낌을 좀 가지고 가자고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크리스마스. 자,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의 결정판 이너서클의 소원소리 타임입니다. 자, 이너서클의 소원소리 타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네. 사실 뭐 또 위너 하면은 팬들 네네. 사랑이 대단하기로도 유명하잖아요. 네. 그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를 만들어주기 위해 위너에게 바라는 점을 저희가 직접 받았어요. 팬들에게? 네, 그랬더니 하루 만에 무려 1,500건이 요청이 들어왔고 그중에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오빠와 진우 오빠 예능 방송에서 했던 게임으로 모질이 배틀하는 모습 보고 싶어요. 아 사실 그 위너 공식 네. 모질이는 송민호 씨. 그렇죠. 지금 분이잖아요. 네, 송민호 씨죠. 김진우 씨. 나는 천연 모질이고. 아 천모요? 네. 네 천모. 네. 송민호는 방송용 모질. 아 방송용. 라고 네. 직접 얘기를 해주셨네요. 일단 단어부터가 그렇잖아요. 아, 방모. 방모 왠지 좀 억지스럽지 않나요? 아, 방모 별로죠. 아, 방송용 천모. 아, 느낌이 좋아. 자연스럽잖아. 아, 진짜 참 잘할 것 같아. 그거는 그러니까 뭔가 잘할 것 같아. 뭔가 하늘이 준 능력 같아. 아, 아, 저는 그걸 좀 창피하지 않아요, 저는. 좀 네, 모르는 거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또 이너서클 분들이 직접 이렇게 소원을 보내주셨고 그거를 또 저희가 들어드리는 게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민호 오빠, 진호 오빠니까 두 분의 한번 모질 대기 한번 가볼까요? 예. 네? 뭘로 가는 거야? 자, 앞에 있는 사진을 보고 인물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너무 잘 맞춰보는 거 어떡하죠? 한 2초 만에 맞춰야 돼요. 우리 바로 넘어갑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축구선수. 네. 땡. 하나, 둘, 셋. 그, 이경. 아, 아 예. 어, 이건 근데 사실 자, 이거는. 자, 갑니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이거는. 아, 애매해요. 와지. 예. 자. 정현. 아. 바로 맞추네. 아, 야, 이 사람. 그 저기 셜록. 그렇지. 홈즈. 이름이. 베네티드. 어. 베네티드. 저는 원래 줄여서 얘기해요. 아, 베네티드. 자, 요거 애매합니다. 자, 다음 문제. 어. 둘, 셋. 사모님. 아, 이름 땡 맞아, 땡. 자, 다음. 마지막 문제. 하나, 둘, 셋.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아, 저 아는데 잠깐만요. 소유지 선생님. 아, 소유지. 자, 갑자기 생각이 씨. 네. 요렇게 하면 돼요. 네, 이렇게. 네. 네. 자, 과연 모질이는 누굴까? 자. 하나, 둘. 그 식빵. 맞아요. 땡. 아. 하나, 둘, 셋. 아, 국무총리죠. 이낙연 선생님? 오! 오! 정답. 테디 형인가? 오케이. 네. 정답. 아. 어? 아이 네? 오케이! 왜 이렇게 저래? 자. 어? 난 예뻐. 토르. 어, 이름. 하나, 둘, 셋. 난 예뻐. 예. 아. 자. 하나, 둘, 셋. 오! 깜깜한데? 와, 이거는. 하나, 둘, 셋. 오! 깜깜한데? 와, 이거는. 선생님이잖아. 멋있겠다. 다음. 다음. 대박이다. 하나. 둘, 셋! 땡! 와, 누워를 찍겠다는 사람이 지금. 아~ 자, 여기까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어, 그러니까 그럼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아~ 알아듣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YG의 모질이 오브 모질이 중에서 진짜 모질이는 김진우! 한 개 차이. 아, 근데 좀 딱하기도 한데 스티커 한 5개 붙여둡시다. 너무 딱하다, 근데 다이들이 그리고 좀. 그리고 아까 그 태양 선배. 민효린 씨죠. 이거 아셨죠? 형수님을 이렇게 정식으로 사과드려요. 형수님, 아, 정말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예, 아, 갑자기 이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기억이 진짜 안 나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아. 예, 자 그러면은 송민호 씨도 집에 계신 사모님께 죄송합니다. 아 뭐라 이렇게 드릴 말씀이 없는데 사실 상처만 좀 남은 죄송합니다. 아 오늘 민호가 좀 사과 많이 하네. 사죄 방송. 서로 상처야. 사과 많이 하네. 계속 사과하고 서로 좀고. 네, 네 좋습니다. 오빠들의 꽁냥꽁냥이 보고 싶어요. 2대2 커플 게임 해주세요. 커플 게임? 나눠가지고, 커플 나눠가지고 자유롭게 게임을 하는 건데 커플 나누는 건 본인들이 나누시면 돼요. 아 그럼 네. 전 민호 하겠습니다. 어떤 게임인지 같이 해야지. 아, 네, 두 분 하세요. 두 분 하세요. 아, 친구끼리 하세요. 야. 준비 시작. 오 잘해. 잘한다. 잘하네. 아이, 오, 잘해. 이거 빨리 하다 보면 사고난다. 아 잘해 잘해. 오, 오. 역시 폐활량이 좋아. 몇 개라는 거야 근데. 아. 좋아요. 웃겨. 웃지마 웃지마 웃지마. 자 시간 얼마 남았습니까? 어 잘해. 호흡이 딱 기계, 맞아. 기계. 호흡이 너무 잘 맞아. 6 아 이거 무조건 우승이야. 4 세고 3 2 1 여기까지. 아 이거 마지막 빼고. 아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아 호흡 좋았어. 호흡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저희는 포기하겠습니다. 아 기권하겠습니다. 이 두 분에게 스티커를 주시고. 와 진짜 많이 했어 얘들. 진짜로? 아 근데 더러워서 못 쓰겠어. 침이 너무 더러워. 아 죄송합니다. 24 24장. 선생님 영민이네. 부럽다 부러. 자 여기 잔뜩 드리겠습니다. 새 거죠? 네 새 거 새 거 지금 나왔어. 여기 안에 있는 거 새 거. 기본적으로 티모까지 볼 수 있는 게임이거든요. 자 준비되시면 갑니다. 자 시간 되죠. 준비 시작. 안 돼.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너무 느려. 잠시만요. 잠시만요. 왜 그런 소리를 내? 괜찮아? 괜찮아? 아니 아 뭔가 근데 혀가 느껴졌어요. 이 종이 사이로 이렇게 갔는데 뭐가 튀어나왔어요. 죄송한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 형이 너무 못 잡아서 제가 혀로 이렇게 잡으라고. 아 넣어줬어? 자 그거 왜 혼자 빨리 잡아. 이제 다시 한번 봅니다. 그냥 시험 하나 갑니다. 준비 시작. 여자 여기 침밖에 없어가지고 이 셀 수가 없어. 일곱, 여덟, 아홉 장이네요. 아 근데 사실 더 많았어. 근데 파 때문에 여기 있는 게 계속 날아가가지고. 아. 자 그럼 우리 정리합시다. 승리팀은 우리 승현, 승현, 지금. 아 좋아요. 민호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YG 이야기가 빠지면 섭섭하겠죠. 양 회장님한테 서운한 거 없냐고 물어봤더니 다들 손사래를 치며 환영만 했다고 하는데요. 진짜? 진짠가요? 아, 네. 전 정말로 진심으로 양 회장님을 존경하고 있고 굉장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회장님이 말씀대로 뭔가 저한테 피드백을 주신 걸 따랐을 때 항상 좀 잘 됐어요. 네, 그리고 우리 항상 이 위너를 만들어주신 우리 양현석 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위너가 사람이 됐네. 예, 진짜. 불만이 없네. 아, 지금 몇 시죠? 왜요? 갑자기 시간을 왜요? 아, 4시구나. 4시 44분이면 제가 딱 이렇게 원래 사장님 사진 보고 잠시만요. 근데 굳이 4시 44분 게 네, 저희가 444 저희 또 의미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항상 그 저희가 페이트 넘버 4라고 운명의 숫자 4 딱 4시 44분에 저희는 항상 때마침 딱 4시 44분 근데 잠깐만요. 양맨 근데 지금 사회사를 딱 시간을 보면서 가장 먼저 일어나가지고 회장님을 향해서 인사를 했던 이승훈 씨만 불만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아 나머지는 다 불만이 없다고 했거든요. 뭐죠? 양 회장님이 네네. 위너보다도 훨씬 더 예뻐하는 다른 아티스트, 다른 가수들이 있는 것 같아서 서운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거는 저도 사장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사장님 마음속에 논리적이다.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나도 사장님보다 우리 엄마가 더 좋고 팬들이 더 좋고 네. 이런 거죠. 근데 블랙핑크 최근에 또 콘서트를 했었는데 블랙핑크를 볼 때랑 저희 콘서트를 볼 때랑 야 리액션이 다르더라 라는 그런 얘기. 네. 어찌 달라요? 그러니까 블랙핑크는 또 이제 또 어리고 저희들보다 어렸다고 파릇파릇하고 또 이런 느낌이 또 있다 보니까 저가 봐도 흐뭇할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좀 더 엄격하게 보고 조금 더 뭔가 실수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잘 지적을 해주시고 그럼 냉정하게 우리 사장님한테 바라는 게 있어요? 바라는 거는 이제 저는 오직 사장님의 건강. 아 눈물 나네. 정말 같은 마음입니다. 쭉 건강하셔서 꼭 저희 위너라는 그룹도 계속해서 함께 44주년 때 함께하는 예, 좋겠어요. 진짜 번번들하다. 뻔뻔들하다고? 너 잘못 들었나? 아니 그 저 딴 생각하다가 혼잣말 아 뻔뻔 재밌다는 소리였지? 뻔뻔 언니가 비디오스타 너무 뻔뻔하다. 뻔하다 언니가 사니까 양렐루야. 저희는 진짜 기도 끝날 때 양맨이라 그래요. 양맨. 아 놀랍네요. 네 아무튼 최근에 저는 위너 콘서트는 제가 엄청 흐뭇하게 봤기 때문에 얘들아 서운해하지 말고 또 근데 이쯤 되니까 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뭐 어떤 거요? 양 회장님의 마음이 굉장히 궁금한데 각자 따로 카톡을 보내서 누구에게 답장이 제일 빨리 오는지. 회장님한테요? 제일 빨리 답장 오는 사람에게 특별한 장식품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자가 올 때까지 촬영이 안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칼답을 하시는 편이에요. 칼답 아니면 아예 쌩까요. 저는 많이 이제 많이 생각하시고 60. 워낙 또 바쁘시고. 60이야. 아 지금 다 벌써 써드리고 있는데? 저는 핸드폰이 없습니다. 아직 보내면 안 돼. 같이 보내면 안 돼요. 같이 보내야 돼요. 아 그럼요 그럼요. 이게 답장할 그게 의미가 없다 하면 안 하시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아니 어떤 문자를 보냈는데 60이었나요? 그냥 뭐 생신 축하드립니다 뭐 이런 것도 60 하시고. 다만 제 생일날 제가 뭘 부탁을 들었는데 바로 쏴주셔가지고 그래서 온 거야. 내가 이게 문자로 할 건지 전화로 할 건지 통일합시다. 아 그거는 자기 전략이죠. 전략으로 갑니다. 비디오스타라고 공개를 그치. 하세요. 그러면은 그래야지 그쪽에서 양 회장님도 또 준비해서 답을 보내시니까 오면 왔다고만 얘기해 주면 돼요. 자 문자 보낼게요. 자 준비됐죠? 자 하나 둘 셋 보내세요. 자, 동시에 보냈습니다. 보냈어요. 자, 과연 누구한테 가장 먼저 문자에 답장이 올지. 그러면은 사랑합니다. 요거 소리로 소리로 해놔도 돼요. 네. 말고. 그렇죠. 울리는 게 좋으니까. 대놓고 네. 울 수 있도록. 자, 소리로 열어놓으시고. 자, 오늘 위너 완전체 특집 크리스마스 약속 없길 잘했다. 네 분과 함께 해봤는데 먼저 강순희 씨부터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가장 좋았던 건 멤버들의 속마음을 좀 더 알 수 있지 않았나. 뭐 근데 그런 것도 오해도 좀 푸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 우리 팬분들한테도 좋은 추억이 되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진우 씨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고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야 될 거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도 네. 있는 것 같고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 민우 씨 어땠어요? 사실 저희끼리 몰랐던 이야기들과 뭐 서로 화해도 하고 사랑도 하고 서로 더 가까워진 것 같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위너 단체로 또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승훈 씨 오늘 많이 지친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폭로를 혼자 다 하셨고. 그러니까 그 사전 미팅 때랑 오늘 대기실 왔을 때 너무나 환대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눈치를 챘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영혼까지 탈탈 털어가려고 아 이렇게 우리 사전에 잘해주셨구나. 그렇지. 잊지 않을 거예요 비디오 스타. 비디오 스타 이번에 본방 사수 합니까 안 합니까? 아 물론 본방 사수 해야죠. 네. 약속하셨으니까. 자 이제 드디어 위너 오브 위너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어마어마한 크리스 선물을 가져갈 크리스 선물. 크리스 마스터. 많이 피곤하신 거 같아요. 다들 지쳤는데. 많이 지쳤는데.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서 크리스가 있는 줄 알았어. 자 어마어마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져갈 위너 오브 위너는 누구? 바로 강승규! 한 표 차이 한 표 차이로 잡았고요. 쿠킹 오일. 나 이게 있구나. 이걸. 야. 뭐죠 이게? 와. 너무 잘한다. 아
최고야. 자, 스티커랑 갑니다. 자. 대단하다 진짜. 우리 우리가 투표권 있지. 야. 두 개가 있습니다. 최종 투표는 자 현재는 성공. 어필합니다. 어필합니다. 일단 다라씨 두 개니까 일단 하나 먼저 붙여주세요. 어쨌든 제가 뭐 이렇게 뭐 선물에 뭐 흔들리고 그런 건 아닌데 네? 받은 게 있으면 돌려줘야죠. 자 어디로 갑니까? 아, 성공. 자 그러면 강수윤 씨랑 손민우 씨랑 동팀이고요. 저는 제일 잘하는 분한테 드릴게요. 야. 동점이거든요. 동점이에요 지금. 야, 자, YG의 선배이자 위너를 가장 또 입고하는 악기는 다라 씨가 선택을 해주세요. 지금 다 동점이에요. 그럼 제가 두 명이서 겨루는 게 나니까 한 명을 먼저 떨어뜨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누나. 다른 누나. 자. 시간 시간. 자 시간 다 주세요. 시간 넣어주세요. 2분 2분 나 3분 얘 3분 나 2분. 아주 안 왔어. 그러면 이승훈 씨한테 스티커 하나 가능. 이러면 갑자기 역전이. 자 갑자기 물어봤습니까? 갑자기 뭐냐? 갑자기 뭐냐? 갑자기 뭐냐? 우리 각자 물어봤어요. 승훈이 여기 먼저 보내보라. 그래. 친구씨 물어봤어요. 미안하다 점점. 민우 씨는요? 안 왔어요. 지금 딱 왔어요. 뭐라고요? 쏘리 유유 네가 제일 마지막 답장이다. 위너 뮤비 촬영 회의 때문에 좀 바빴다. 잠깐만. 수수에게 그래도 아니야. 이게 사장님 또 제 분량을 뺏어 가셨어요. 망토 쓰세요. 저도 크리스마스 선물에 어떻게 받아보고 싶습니다. 배야. 저 여기 크리스 선물입니다. 망토가 아주 뜨신 게 좋구나. 배야. 다라 씨 전달식 부탁드려요. 진짜 저 나 튀어도 되나? 안 돼요. 어차피 잡혀요. 우와. 대박. 진짜 리얼인데? 어떻게 승우 씨 어떻게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이 또 따뜻한 금액을 따뜻하게 저희 멤버들과 나눌 거예요? 나누면 또 재미가 없겠죠. 우리 오늘 저희가 잘 보이는 멤버에게 차등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등 지급, 차등 지급. 잘 준비하셨습니다. 없네요, 없네요. 급기야 없네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거 사진. 이거는 진짜 사장님이 사주신 거나 다름이 없네. 사장님 할게. 감사했어요. 사장님 때문에 우승한 거니까. 감사한 마음을 제가 마지막으로 세레머니를 사장님 시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가슴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너무나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멀찐 활동으로 예능계의 대세, 음원 차트의 대세, 인생의 대세가 되시길, 위너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 8시 30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산타처럼 나타난 네 분을 소개합니다. 킬리미, 일리미, 일리미, 날 좋아해. 자, 이 킬링 파트 하나로 대한민국을 사로잡은 음색 깡패. 명실상부 위너의 맏형이자 비주얼 담당으로 특기도 얼굴, 개인기도 얼굴, 위너의 비주얼 수준을 상향평준화시킨 예쁘니, 곱다니, 임자도 왕자님. 하지만 얼굴도 두뇌도 눈처럼 새하얀 탓에 지적 수준은 하향평준화. 하향평준화. 진리도록 들어.
그런 외모 찬양은 이제 그만! 섹시한 상남자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위너의 야망남! 오! 비주얼 위너 김진우! 오! YG, SM, JYP를 가지고 놀았던 K-POP 스타 TOP4 출신 힙합 새끼 사자! 위너 안무를 직접 만드는 능력은 기본! 댄스 배틀 프로그램의 멘토로도 활약한 전지전능 춤신춤왕! 팀에서는 폭로를 담당하는 폭주 기관차! 빨간불 꺼지면 다시는 안 볼 사이라며 제작진까지 돌려간 노필터링 벌꿀 오소리! 오늘 비스를 초토화시켜 놓을 위너의 아나무의 실세 리! 세리에게 내일은 없다! 그런데 본인 피셜 팀 내 인간미는 1등이라죠? 제작진 선정 예능감독 1등! 예능감 위너 이승훈! 아, 오늘 입은 조심해야 돼요. 아, 저는요, 뭐, 감히 말씀드렸는데 저 친구가 오늘 방송 다 살립니다. 그래요? 너무 기대된다. 아, 좋아요. 크리스마스 산타처럼 나타난 네 분을 소개합니다. 어차피 성공은 성민. 자, 위너의 인지도 대주주, 아버지를 외치며 쇼미더머니 4의 준우승을 차지한 실력파. 최근 양회장님께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위너에서 첫 번째로 솔로 정규 앨범 XX를 발표. 요즘은 절친 피오와 흑돼지, 백돼지로 불리던 우격사를 청산하고 모질이 매력으로 예능판까지 접수. 패션, 작사, 작곡, 그림 실력까지 뭐 하나 빠진 것 없는 멋 그 자체! 인 줄 알았는데 힘없는 머리카락만 열심히 빠지는 중이에요. 아이고. 얘기 들어봐야 돼. 탈색이 안 좋아요. 맞아, 맞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네. 자, 넘사벽 인지도 위너 송민호! 위너의 초대박 히트곡 윌리윌리를 창조한 강짜르트. 남자 아이돌 최초 1억 스트리밍을 성공시킨 주역. 맞아. 그래. 어깨 올라간다. 아, 강짜르트 이전부터 본능적으로 한 얘기 아주 왔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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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슈퍼스타 스멜. 강승윤 종신으로 불리며 윤종신의 총애를 독차지한 것도 잠깐. 순식간에 강승 양현석으로 갈아탄 프로 환승러. YG의 영혼을 갈아 넣은 지 8년째. 양처럼이라는 양질의 일꾼. 네, 막내 리더이자 엔딩 요정인 YG 예비 이사님. 사회생활 위너 강승윤. 웰컴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또 이승훈 씨가 또 네. 얘기를 해주셨네요. 강승윤이 힙합 클럽만 가면 이 세상 힙이란 힙은 다 가지고 있다는 듯이 흐느적거린다고 하는데. 아, 네네. 자, 이승훈 씨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는 사실 통기타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뭔가 YG지만 뭔가 힙합이랑은 좀 그래도 거리가 있어 보이는 느낌. 힙합 클럽만 가면은 막 이 세상에서 가장 힙한 남자인 것처럼 그때 순간은 강승윤이 아니라 그때만큼 지코로 변신을 해요. 자, 지금 힙합 클럽이라 생각하고 한번 좀 재현을 좀 해주세요. 알사탕을 넣어요, 갑자기. 아. 꼴보기 싫어. 말했어, 노. 말했어, 노. 약간 이런 느낌. 아, 뭔지 알지? 입이 그렇게 삐뚤어졌으면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것도 있어요. 말을 못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그런 힙합 클럽 같은 데 가면은 옛날에나 그랬지 막 이렇게 막 세게 춘 사람 없잖아요. 그냥 그래, 그렇지. 그냥 약간 느낌만 타잖아요. 근데 제가 본 승윤이는 약간 네. 뭔지 알지? 뭔지 알지? 혼자서 이러고 있는데 혼자서 친구들이 스피커에서 춤춘다고. 아, 왜 준비하는 거야? 아, 저는 리스펙 했습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왜 그러냐면 클럽 많이 못 가봐서 그래요. 아... 네, 제가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이렇게 리듬을 타는 걸 잘 모르고 저는 진짜 그냥 음악이 나오는 곳이니까 춤추는 곳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추는 건데. 아니 근데 정답은 없어. 아, 자,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금 클럽이라 생각하고 자, 우리 스티커 준비하시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힙합 클럽에 왔습니다. 오! 오! 여기는 힙합 클럽! 아, 저런 거 좋다. 앉아서 있는 거. 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앉아서 좋고.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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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DJ를 함께했던 김숙 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김숙 씨가 DJ를 함께했는데 너무 불편했잖아요. 아니 왜? 아니 그때 즐겁게 잘했었잖아. 잘했잖아. 아니 안 좋은데 실장님 같은데 실장님 앉으세요. 아니 그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도 이제 뭔가 단독으로 스페셜 DJ를 처음 해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멤버들이랑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처음인 상황에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선배님답게 아,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세요. 네. 네. 근데 제가 좀 낯을 가려요. 그렇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근데 왜냐면 이 형도 되게 낯을 가리거든요. 맞아. 네. 다 서로 낯을 가려. 아, 낯을 가릴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뭐 온 딱 들어가자마자 앞만 보고 대본만 보고 자기 좀만 교감을 안 하고 소통이 없어 옆에 DJ랑.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우리 김숙 씨 진행 스타일이 거의 1인 독서실 수준이에요. 각자 알아서 공부하시고 네. 남을 보지 않아요. 네. 나 오늘도 너 안 볼 거야. 아, 소통이 없어요. 전혀 소통이 없는 방송이야. 내 카메라만 보고 내가 질문할 거야. 알아서 치고 들어와. 저도 3번 카메라 들어왔거든요. 무조건 내가 얘기하면 무조건 승현 네가 먼저 치고 들어와. 잘 지내셨죠? 선배님. 알고 있지. 1인 방송이라 생각하세요. 그래 보고 싶었다. 좋아. 아, 송민우 씨가 1년 넘게 위너의 출연을 손꼽아 기다린 박소연 언니에게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아, 저한테요? 네. 네네. 박소연의 엄청난 정보력에 소름 돋은 적이 있다고. 어떤 점에서? 그래요? 네. 아니, 제가 뭐 방송에서 봤었는데, 제가 이제 코에 점이 있는데. 아, 네네, 네, 맞아요. 맞아. 그거 맞췄어. 그거 맞췄어. 맞아요. 사진에서. 맞아. 특이하게 코. 거기 있다고요?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점이. 저렇게 표시해주면. 그 사실 저랑 같이. 매일같이 보는 스태프분들도 그거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위치인데도 사실 갑자기 이제 발견하기 힘들잖아요. 아, 그런데 저는 이제 사진을 확대해서 많이 봅니다. 잠깐만요. 아니 근데 굳이 남의 점까지 볼 이유가 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민호 씨 표정을 보려고 하면은 확대된 그 표정에 점이 이제 보이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땠어요? 좀 그 얘기 듣고 나서? 약간 좀 소름이 돋았어요. 그죠. 무서웠죠? 깨름직하고. 쉽지는 않지. 그게 누가 내 점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깨름직한 게 딱 맞는 거 같아. 자, 강승윤 씨. 네. 김진우 씨에게 준 생일 선물이 헌신짝 취급받고 있어서 너무 서운하답니다. 이거 뭐예요? 어머. 진우 형이 항상 그 데뷔 초창기 때 그 가방이 없어가지고 종이 가방에다가 휴지죠 아이고 종이 가방에다가 자기 짐을 어떡해 종이 가방 무슨 일이야 종이 가방에 쇼핑백에다가 그걸 들고 다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멤버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진우 형 가방 좋은 거 하나 사주자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소가죽 아니면 양가죽의 이제 고가의 클러치 이제 백을 선물했어요. 진우 형이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진짜 진심으로 고마워하는데 가방이 없었으니까 근데 한 일주일 있는데 이게 저기 숙소 구석등이 바닥에서 방치가 돼 있는 상태로 어머 그러고 공항을 출국을 했는데 또 종이 가방을 들고 왔거든요. 뭐야 이거 컨셉이야 뭐야 그때도 뭐 데뷔 초인데 돈 저희가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어요. 근데 모아 준 건데 그거를 헌신짝처럼 이렇게 바닥에 방치가 돼 있는 정확히 딱 보여주기 식으로 3일 들었어. 야, 이거는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맞아요. 많이 섭섭했습니다. 3일 정도 들었고 왜 그랬냐? 일단 선물 준 건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마운데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너무 쿨하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말도 못 하겠어. 최초 공개 맞죠? 마음에 안 들었어요. 최초 공개. 그리고 제가 그 클러치 백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강승윤 씨 괜찮아요? 별로 안 좋아해요. 두 분이 지금 입을 다무시고 이거는 비스에서 최초 공개가 아니라 저희한테 최초 공개. 인정 최초 공개. 별로 안 좋아해요. 진심으로 아, 그래요? 클러치를 안 좋아한다. 네. 생일 선물 때문에 성민아 분이 또 있습니다. 또 있어. 생일 선물? 성민아 씨. 이승훈이 사준 생일 선물을 왜 처박아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가격대 일단
힙했어요. 가격대가 마음에 안 들었죠. 힙했다. 와, 이거 더 쇼크야, 더 쇼크. 그러니까 뭐 물론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지. 그렇죠. 아니지만. 마음이 중요하지만 가는 거에 비해서 오는 것이 좀 쉽하기도 했고. 너무 미약했나요? 네, 미약했고. 많이 차이났나요? 많이 차이났어요? 예상 한 5배. 5배? 야, 그러면 서운하지. 아, 못해. 이게 온 거에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럼. 그렇지. 쉽하기도 했고, 일단 디자인도 너무 좀 이제. 네. 뭐라고? 한 사주, 뭐 신긴 했었어요. 형이랑 나랑 사는 거 신발을 사줬는데. 아, 심지어 진우 형이랑 둘이 합쳐서. 잠깐만요. 합쳐서 샀다고요? 합쳐서. 아, 합쳐서 그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둘이서 합쳐서 품바에서 사줬구나. 10배네, 그럼 10배. 10배 차이가 나네. 10배네. 10배. 아, 궁금해. 그게 일단 굉장히 좀 중저가 라인의 브랜드긴 한데 그게 굉장히 고가 브랜드와 콜라보를 한 제품이에요. 맞아요. 굉장히 구하기 힘들고 줄을 서서 막 사는 걸 어렵게 구해서 그때 근데 그냥 가격을 떠나서 아 물론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다만 그쵸? 예. 아니 근데 이런 건 이제 털고 가야 돼요. 털고 이제 오해를 없이 가면 됩니다. 요새 콜라보가 대세인 거 아시죠? 아. 요새요? 아 아무튼 근데 뭐 그 그러면은... 이후로는 뭐 딱히 선물 교환은 뭐 크게 하지 않는 아, 필요한 거 사서 쓰는 추세예요. 예예 예. 예, 예. 자, 다 같이 손 잡으세요. 자, 예. 자 네 명 네 명 손 잡고 예. 자, 자, 하나 둘 셋 우리 사랑한다. 하나 둘 자, 자 하나 둘 셋 사랑한다. 예 됐어요. 아, 됐어요. 근데 되게 멋진 아, 멋진 후배들이 이렇게 하면 다 쳐놓은 거예요. 그럼. 와, 송미호 씨 진짜, 와. 이상형이, 이상형이 재밌는. 비스에 얼마나 나오고 싶었을까? 여기 재밌는 사람 많잖아. 너무 많잖아. 완전 대박이잖아. 예. 어머, 그런데 이렇게 또 선을 그었네. 왜요? 자, 보자. 박나래는 재밌는 스타일이 아니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 왜 그러셨죠? 뭐야? 공연이야? 아니었다? 아니었다?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 되게 워낙 또 핫하시고 네. 워낙 재밌으시고 그죠.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이제 제가 무슨 실수를 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나는 혹시 술자리에서 만났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왜 그러시지? 술자리에서 만났으면 이런 말 나오지. 다른 나랑 아 뷰티 프로그램 네 뷰티 프로그램에서 이제 뵀었는데 뭐 나래빠도 초대해 주시거나 막 약간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선을 확 그으시더라고요. 아, 그래 구설 생길까 봐. 아, 그런가? 제가 선을 그었다고요? 아, 되게 비즈니스적이었구나. 어? 진짜 어제랑 선을 안 긋는데? 제가 보기에는 송민호 씨가 선을 긋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 하기도 전에 나는 초대하지 마라 이렇게 선 긋는 거 같아. 나는 비스에 나와서 선을 그었다는 사람은 처음이야. 왜냐면 다 선을 넘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놀랐었어요. 아, 되게 그러니까 은근히 그럼 선을 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뭐. 맞네. 맞네. 아니 근데 아, 엄청 야, 기다린 거잖아 속으로. 응용해. 뭐 약간 그런 건 아니고 궁금하긴 했었는데. 그럼 오늘 좀 재밌는 모습 보여드려요? 재밌는 모습이요? 네. 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선을 그냥 넘을랑 말랑하면서 끝에 넘어드릴게요. 일단. 예. 한번 네. 선 발끝 정도만. 근데 민호가 그러니까 재밌는 여성분을 좋아한다는 게 웃기는 여성을 막 좋아하지는 않아요? 막 우악스럽게 막 우악스럽게 막 나를 막 굴 잘라가면서 유머라 이렇게 유쾌하고 이렇게 막 건전한 웃음 이런 느낌. 건강하고 깨끗한 맑은 웃음을 좋아하는 거지. 나도 땡. 그러면 두 분은 탈락. 네. 탈락이네요. 다 탈락이네. 탈락이에요. 네. 네. 자, 그래도 우리 촌스럽게 웃기거든요. 검색 찍게.
엄청 커, 엄청 커. 잘한다. 맛있겠다.